라는 걸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 그렇게 걱정만 하던 제가 어느새 1년을 보내고 푸른 밤과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첫날 방송하던 거 생각하면 정말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네요. 저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또 왜 이렇게 쩝쩝거리나요? 아유, 듣기 싫어.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부딪혀보자 라는 마음으로 함께한 1년이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이란 게 참 무섭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2월 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3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에요. 서영희님, 와, 첫날 오프닝 1주년 정말 정말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조금만 더 소리를 안 냈으면 방송사고가 날 뻔했어요. 아니, 그러게요. 와, 이, 제 오프닝 이 대본을 저도 방송하기 한 몇 분 전에 봤거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25초 컷 있음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 삐지 업다운 하고 이제 25초 컷 있음 이 굵은 글자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 제가 이 푸른밤 SNS에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꼭 제가 두려움을 느꼈던 그 문장. 아예 너무 두려웠는데 딱 듣는 순간 와, 할 말이 없네요. 진짜 1년 전에 너무너무 어색하고 불안하고 그렇네요. 왜 이렇게 쩝쩝거리죠? 0572님, 가끔 쫑디 첫방 하던 거 듣곤 하는데 목소리도 풋풋하고 떨던 쫑디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프로 다 됐어요 하셨습니다. 아이쿠야. 왜 그걸 또 종종 들으셨나요? 안 들으셔도 이렇게 방송에서 틀어드리는데.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죠? 와, 보이는 라디오도 떨리네요. 푸른밤으로서는 처음 함께하고 있는데, 와. 제가 오늘 입은 옷은요, 하얀색 터틀넥인데, 첫방 때이 옷을 입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오는 사진에 있는 의상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입고 왔습니다. 진짜 떨리네요. 자, 푸른밤 종현입니다. 1주년 특집으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어요. 항상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분들에겐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라서 그냥 넘기기엔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특집으로 함께하게 됐고요. 더 라디오 시즌 2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 재미난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개념과 유형을 한 번에 수학은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과 유형을 한 번에 수학은 개념 플러스 유형 비상교육 기장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신 승객께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항공료와 호텔비를 다른 승객들께 절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 자리는 같아도 가격은 다르다. 여행의 기술, 인터파크 투어.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섬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섬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섬멸전 업데이트. 요새 섬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자기야, 자기는 참 천사 같아. 왜? 착해서? 영어학원에 돈만 내고 안 가는 기부천사. 뭐라고? 작심 3일 영어회화 공부. EBS 킹목달러 시작하면 작심 300일. 공부하면 매일매일 수강료 돌려주고 장학금까지 주니까 영어회화는 EBS 킹목달. 자세한 지급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서울 출발 45개 이상의 유럽 도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포르투갈, 그리스 여행을 유럽 메이저 항공사 터키항공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터키항공 홈페이지에서. 서로 다른 당신에게는 서로 다른 SM5가 필요하기에 탄생합니다. 가솔린, 디젤, 터보, 국내 최초 LPRI 도너색 독창적 파워트레인 SM5 노바. 유러피안 디자인으로 더 새로워졌습니다.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도넛은 르노 삼성의 고유 등록 상표입니다.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 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 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이록수 뉴스 스탠바이. 디젤 차 운전자를 위한 필수 뉴스 시민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요즘 디젤 트럭은 요소수가 필수예요. 필수. 아무리 관리 잘해도 유록수는 꼭 넣어야죠. 트럭 운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정밀화학이 만든 유록스 역시 내 차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디젤 트럭엔 유록스. 음악이 머문 자리들.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곳, 성경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이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이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점심을 먹고 이곳으로 와봤습니다. 오클랜드의 에덴 동산,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남쪽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걷기만 해도 금방 갈 수가 있는데요. 오클랜드는 원래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땅. 에덴 동산은 오클랜드에 있는 휴 화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올라올 수 있었네요. 어쨌든 이곳에 오면 오클랜드 시내와 바다, 저 멀리 다른 화산섬까지 한눈에 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랄까 사진 찍기를 부르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태초에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 동산의 봉우리에 걸터앉아 한적하게 쉬는 기분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그냥 이곳에서 멍 좀 때리다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풍경 앞에서 음악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양희은이 노래합니다. 봉우리.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봤던 작은 봉우리에게 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질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보겐 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골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 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낚이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아픔 같은 것이 전혀 올 땐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말일 뿐이라고. 하여진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땅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남긴 높은 곳에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양희은의 봉우리였습니다. 와, 노래 정말 독특하네요. 노래 시작하고 거의 2분 넘게 나레이션으로 쭉 이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연주곡 같은 느낌의 양희은 씨의 목소리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듯이 뭔가 소설책을 읽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 끝나나? 그것도 참 멋있겠다 싶었는데 중간에 또 양희은 씨의 목소리로 또 멜로디가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봉우리라는 그 산 봉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경진님, 노래가 되게 시 같네요. 시의 음악을 입힌 느낌이랄까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사가 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지금 소개해드린 양희은의 봉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사만 쭉 적어놓으면 완전 시일 것 같은데요. 8525님, 노래 되게 특이하네요. 마치 구연동화 같기도 하고 어렸을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뭔가 다독여주기도 하다가 다그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와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7111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닐 때는 몰랐었는데 쫑디 대본 읽을 때 하나하나 밑줄 치면서 읽나 봐요. 이렇게 사소한 것을 알아가는 게 보라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거의 1년 동안 그래요. 딱 1년 동안 그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안 하다가 처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했듯이 카메라 울렁증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긴장이 돼요. 물론 지금 이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에 빨간불이 있지는 않지만 이 삼각대가 상당히 저의 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요. 삼각대가 지금 세 개나 있다고. 어쨌든 뭐 푸른밤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보이는 라디오가 또 매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색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또 푸른밤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선영님, 쫑디, 애기 재워놓고 휴대폰으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는데 오늘은 쫑디 보고 있네요. 얼굴 보면서 방송 들으니 너무 설레네요. 1주년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설레네요. 1년이나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진짜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건 가끔은 사람이 일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가끔은 아 진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진짜 하루 정도는 좀 아 오늘은 그냥 예전처럼 맨날 일하지 않고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 생각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활동을 하면서 그랬던 적이 종종 있어요. 이건 뭐랄까 그냥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그러면 가끔 생각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라디오 올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년이 딱 됐잖아요. 근데 이런 라디오 오는 게 힘들다거나 피곤해서 못 오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제 생각엔 이 라디오라는 자리가 DJ라는 자리가 저한테 있어서 되게 회복의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선영님처럼 1주년 축하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들으시면서 많이 또 위로받고 그러신 분들 계시니까 더 저도 힘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박재선님, 우와 맨날 라디오만 듣다가 보이는 라디오 처음 봐요. 이제 50일 넘은 우리 셋째 태우군 막 재우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애기 재우고 많이들 들으시죠? 그래요. 푸른밤과 함께 혼자만의 시간 충분히 천천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5739님, 쫑디 푸른밤이 1년이 지났다는 것은 제 인생에도 1년이 지났다는 것과 같은데 시간 참 빠르네요. 쫑디도 저도 청취자분들도 모두 행복한 1년 보내셨겠죠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행복한 1년이셨나요? 어느 분에게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느 분에겐 너무너무 행복하고 꿈같은 1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모두가 발전해온 1년이었으면 합니다. 상처를 받으셨던, 행복하셨던, 어쨌든 우리가 좀 지나온 1년으로 뭔가 좀 더 발전돼 있는 내일, 미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펜타토닉스의 Love Again. 이 곡은 김대한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펜타토닉스의 Love Again 들으셨습니다. 아, 아카펠라 그룹이죠. 드럼이나 리듬 악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리를 입으로 표현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니 디어 클라우드가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케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한암문화예술회관이고요. 2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에픽하이 지코가 함께하는 2015 더 크라이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2월 22일 일요일 오후 6시 공연입니다. 1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이고요. 우리 가족들에겐 3월 한 달 동안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김다솜님, 오늘 보라로 보니까 쫑디랑 커피소년 씨랑 고영배 씨 쓰리샷 보겠네요. 빵배 씨 메이크업하고 오는 건 아니겠죠?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보라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들으시고요.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브리더 어워드 수상. 인디팝 밴드의 원조. 베렌 세바스찬 첫 단독 내한 공연. 사랑스러운 그들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2015년 2월 12일 예매 인터파크. 8세 이상 관람가. 너도 찰칵 나도 찰칵 사진 찍지만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러드야 퍼블러드 커플 아기 결혼 여행 어떤 사진도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러그지 퍼블러그 온라인 사진이나 서비스 퍼블러그 요 KB 유경복대학교 취업은 정복 불가능은 극복 열정은 반복 내 미래는 행복 경복대학교 2014 교육부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이래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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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FM4U. 좋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념일 있죠. 저도 있습니다. 생일, 샤이니 데뷔일, 그리고 얼마 전 솔로 앨범 발매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루가 더 있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로 DJ가 되었던 오늘이죠. 와우. 남들에겐 그냥 1년 중 하루일 뿐이지만 저한테는 남다른 날입니다. 이런 날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1주년 특집 더 라디오. 네, 1년이든 10년이든 앞으로 쭉 함께하고 싶은 두 분 모셔봤습니다. 단순한 DJ와 게스트 사이에서 지금은 거의 뭐 호형호제하는 소란의 고영배 씨. 그리고 좀 늦게 알게 됐긴 했지만요. 이분도 친형 같은 분이죠. 커피소년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와, 1주년. 자, 1주년이에요. 축하드려요. 줄 거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없어요. 1주년인데? 몸만 털레털레 왔어요. 네. 그 마음 가볍게 두 손 무겁게 이거 몰라요? 좀 이따 노래는 한 곡 불러드릴게요. 오, 진짜요? 노래 준비해왔어요. 와, 노래 우리 뮤지션들끼리 음악만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그런 게 없죠. 더군다나 라디오인데. 미안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너무 고맙죠. 아니, 그나저나 진짜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네.
두 분의 또 라이브 선물이라니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거죠? 네. 포스터에 입고 있는 옷. 포스터에 입고 있는 그 옷입니다. 우쿨렐레는 어디 있어요? 우쿨렐레는 두고 왔어요. 소품. 소품. 아, 저는 깜짝 놀란 게 개인적으로 네. 샤이니나 종현 씨 정도 이제 되면 한 번 입은 옷 다 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작년에 입었던 그 옷인데. 아니, 그대로야? 비슷한 거 산 거 아닐까? 아, 또 샀나? 아니, 아니에요. 아유, 1주년을 또 한 번 입어야겠나고 또 샀나? 이게 얼마짜린데 버려. 비싼 거였어. 어쨌든. 네. 자, 오늘 뭐 저도 좀 뭐랄까 설레는 마음으로 입어봤어요. 아, 상기됐네 약간.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덱 잘 됐어요. 고덱. 고덱. 썸 고덱. 아, 예. 오늘 또 영배 씨 머리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집에서 하신 거예요? 예, 간단한 헤어드라이어. 아니, 정말 파마가 잘 됐어요. 파마라. 파마. 고급스러운 커피 형님 파마라요. 펌이 잘 됐어요. 펌. 네. 집에서 간단히 만지고 왔어요. 그래요? 네, 뭐 잠깐 일어나죠.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요? 아, 오늘 안경도 안경이에요. 괜찮죠? 고급져요? 예예. 매번 쓰던 안경인가요? 요걸로 바꾼 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발 관심 좀 많이. 머리 때문에 더 좀 빛나나 봐요. 되는구나. 아, 맞아요. 커피 형님도 오늘 좀 네. 오늘 제가 좀 여드름이 났어요, 오늘. 여드름이 나가지고, 계속 마이크로 가리고 있습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중요하니까요. 네. 보이는 라디오. 푸른 밤은 보이는 라디오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처음이에요. 네. 야, 저도 처음이고, 아, DJ로서도 처음이고, 너무. 처음 하는 날로는 잘 골랐네. 왜요? 두 분의 비주얼이.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 오늘 찍습니다, 청취율. 제가 보이는 본인이 라디오... 말하면서 조금 어이가 없죠. 넘어갑시다. 내가 나오는 보이는 라디오 믿어도 돼. 아, 진짜요? 견인차예요. 청취율에. 알겠어요. 예. 우민희님이 빵배 오빠 나오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커피 형 만세 하셨습니다. 야, 네. 이렇게 또 우리 가족분들이 반깁니다. 박쌤 씨는 빵배 오빠 생각보다 잘생기셨나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했지? 네. 미용실 다녀오셨나요? 머리가 고급지네요라고 하셨는데 예, 펌했습니다. 네, 펌했고 네. 정현우 씨 사진으로도 봤고 방송으로도 봤고. 지금 보라로도 보고 있지만 솔직히 커피 형 진짜 잘생기지 않았나? 왜 아니 저 빵모자 어울리기 쉽지 않네. 이 박수 소리 혼자 네. 커피 형 혼자 치는 소리였어. 보이는 라디오에서 모두 아십니다. 약간 각도를 이렇게 어떻게 쳐야 돼? 아, 네. 아 이게 특집 보라라. 네네네. 이게 보통 다른데 보이는 라디오는 그냥 고정 앵글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건 지금 카메라가 약 3대. 네. 막 돌아가면서 컷 편집이 됐네. 4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부담스럽긴 근데 합니다. 우리 잡고 있다가 종현 잡잖아. 다른 화면 같아. 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얼이요? 네, 니요? 예, 니요? 허연체라 지금. 너무 혼자 연예인이고 우리 너무. 아, 비비 좀 발랐어요. 비비 좀 찍어 발랐습니다. 그 비비 나도 좀 써보자. 엄청 거야? 좋네, 엄청 좋아. 방택이 나는데? 있습니다. 아무튼 네. 멋지네요. 자, 고마워요. 자, 오늘 푸른밤 최초로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사실 비주얼 대표죠, 고영배 씨. 네, 그렇다고 합시다. 커피 형님. 네. 네. 두 분 그렇죠? 나오셨으니까. 네. 자, 오늘 재밌게 오늘도 진행을 해봅시다. 네. 자, 1주년이에요. 저랑 1년 한지 1년 해봤는데, 고영배 씨 어떠셨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중간에 잠깐 쉬긴 했지만. 네. 전 너무 좋았어요. 이제 뒤에 이제 오늘 DJ로서의 종현 씨에 대한 분석과. 네네. 뭐 희노애락 이런 이야기들 쭉 살펴볼 텐데. 아, 그래요? 전체적인 총평은 저는, 타고난 DJ였다. 아, 정말. 내추럴 본. DJ. 내추럴 본. 네, DJ 디스크 자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뒤에 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잔뜩 있어. 네. 네. 알겠습니다. 왜 바지를 벗고 진행하나, 뭐, 이런 거 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보이는 라디오 거짓말 하지 마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바지를 벗고 진행하는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변태 같은. 카메라가 지금 밑에도 하나 있거든요. 예, 뭐 좀 이따가. 자. 침도 뱉죠. 침 뱉는 장면. 예. 아, 그거 깜빡할 뻔 했네. 자, 이제 다시. 고급지게 돌아오겠습니다. 예, 커피 형님, 자, 푸른 밤의 가장 큰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어떤 심야 방송의 틀을 깼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끝장 토론 같은 프로가 있다. 아, 그치, 그치. 화요일. 엄청난 게스트를 맞아, 섭외했고, 그쵸. 섭외하기 힘든 게스트들을 맞아요, 맞아요. 보셨다라는 것에 차별성을 좀 두고 싶어요. 본인이 게스트인데, 게스트를 모셨다라고. 엄청나다라고. 본인 스스로 극존칭을 예. 모셨다라는 극존칭. 와, 대단하네요. 커피 형님이 이제 뭐 거의 뭐 안면 두께가 예, 예. 상당해지셨어요. 이제 형도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그동안 혼자 물들었어. 물들었어.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데자부 듣자 오늘은. 아이. 데자부 한번 듣자. 들을 때가 됐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들었기 때문에. 아유, 1주년인데 아직도 권력이 없어? 데자부를 이번 주에 틀었어요. 1주년이잖아요, 오늘은. 화요일이구나, 이번 주. 어쨌건 틀 거니까
왠지 영배영이 틀라 그러면 틀기 싫어. 틀기 싫어. 자, 노래. 3호선 버터플라이의 나인 데이즈. 나인 데자부. 나인 데이자부. 아니야, 나인 데이즈. 그래? 듣고 알았어. 오겠습니다. 이화령님 신청곡이에요. 엄청 안 들어, 데자부를. 자, 3호선 버터플라이의 나인 데이즈 듣고 오셨습니다. 자, 푸른밤 종윤입니다. 1주년 네. 특집으로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하고 있죠. 네. 1주년이라고 해서 요란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자니까 좀 섭섭? 아쉬움? 요란하게 안 하기엔 선물이 너무 많이 왔더라. 난 무슨 공연장 밖에 줄을 서 있어. 선물이 줄을 서 있어. 아, 너무 감사하게도 예. 많은 분들이 축하의 선물을 네. 보내주셔서 저희한테까지 저희한테도. 주셔서 우리 또 맛있게 먹었잖아요. 네, 같이 먹었어. 호텔 뷔페 온 줄 알았어. 네, 맛있게 호부, 먹고 호부. 호텔 뷔페인 줄 알았어. 너무 맛있었어.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또 예. 앞으로 또 오래오래 할 거니까 이런 뭐랄까 선물은 이제 그래요. 마음으로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종현 씨 생각입니다. 저는 뭐 언제든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시면 난 먹지. 아, 그렇구나. 저도 오늘 보내주신 마주스 너무나 감사해요. 마주스를 주셨더라고. 커피 형님한테 특별히 네, 또 마주스가 들어갔죠. 아, 센스가. 그러니까 우리 방송 다 들으셨다는 증거죠, 그게. 그렇죠. 푸른 밤을 사랑해주시는 가족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뭐예요, 뭐예요? 종현 씨 좀 쉬어. 아, 오늘 쉬어도 돼요? 예, 예. 예, 편안하게. 절대 쉴 수 없을 것 같은데. 쉬라고만 하고 가시방석을 준 것 같은 느낌. 과거를 되돌아보고 네.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아, 이 시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푸른만 가족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거피 형님. 네, 먼저 첫 번째 설문조사는요. 쫑디가 다른 DJ보다 나은 점 세 가지인데요. 종현 씨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다른 DJ보다 나은 점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 아, 근데 사실 내가 타블로 형보다 이거 낫다. 내가 배철수 굳이, 형님보다 아니, 굳이 타블로를 좀 전에 하셨으니까. 예, 예. 굳이 타블로 형을 배철수 형을? 선배님보다 난 이거는 잘한다. 머리가 더 노랗다 이런 거 선생님이요? 예, 예.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그냥 이거 DJ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전현무 형님. 현무 형이랑도 사실 다 들으면서 제가 공부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누구라고 어려요 말하는? 일단 이거 봐. 어려, 하나 말했어. 어려 첫 번째 어리다. 하나 말했어. 어려요. 어리고요. 어리다. 예, 예. 그리고, 예. 모든 다른 DJ분들보다 내가 이거만큼 잘한다. 두 번째는요? 글쎄 모르겠는데 이게 천천히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아 지금 다 생각나잖아 솔직히 얼굴 크기? 얼굴 크기 라디오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디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예예 예, 예.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리고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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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솔직히 네, 그래요 뭐 라디오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를 댔습니다 네, 염색은 진짜 아유 배철수 형님도 염색만큼은 종현 씨한테는 안 되죠 예예 예. 저 네. 요즘에 그 하도 영배 씨가 뭐라고 하셔서 뿌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염색 안 하고 있어요 많이 자랐죠 확인해봐 확인해봐 많이 자랐어 아우 어머나 새까맣구나 아주 그냥 아 이거 일부러 또 투톤으로 기르고 있는 거기도 해요. 아유 저런. 뭐요? 안 돼, 안 돼. 잘못된. 안 돼, 안 돼. 패션 센스인가요? 막대 가져갔다고 그러면. 알겠어요. 네, 일단 1번 첫 번째는 어리다. 두 번째는 얼굴 크기. 세 번째 염색이라고 정해 주셨는데요.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생각이죠. 예. 과연 종현지 생각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디가 다른 DJ보다 나은 점 세 가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3위입니다. 짧은 시간에 게스트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칭찬 머신. 요거 인정. 네. 요거 인정. 누가 나와도 항상 칭찬을 잘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눈에 보이니까 저는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예, 예.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좀 진심이니까. 사실, 사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네. 아니, 그냥 좋은 것부터 보여요. 물론, 방송 끝날 때쯤엔 느껴지죠. 아, 이 사람이. 눈도 뭐가... 희번덕하게 뜨는 거. 보이나? 평소로 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아, 뭐가 좀 안 좋긴 하구나. 방송이 끝날 때쯤에 느껴지긴 그치. 하지만. 네. 굳이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해요. 끝날 땐 차갑게 안녕히 가세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지난번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에이, 나 다정다감한 사람인데. 네, 2위 청취자를 위한 작곡까지 라디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함. 네, 시그널송 상당히 완성도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코너를 진행하는 게 있어요. 특집 코너를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세네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가사를 받아갖고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는 사연에 맞게 네. 곡을 써서 드리는 코너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저한테도 되게 음악적으로도 공부가 많이 되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좋은 선물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꽤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리를 비우고 대타 DJ가 진행을 할 때 직접 전화 연결하는 DJ가 흔치 않거든요. 잘 지내나. 아, 예. 네, 그러면서 전화해서 다시 안부를 물을 정도로. 고영배 씨가 예. 대타 DJ 해주실 때.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도 하고. 예, 일본에서. 예. 자기 집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는. 애정이 정말 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한 1위는요? 네. 효과음. 네. 왔어요. 에어른 같은 섹시한 뇌, 그리고 훈훈한 비주얼이 차지했습니다. 우승! 와! 아니 네. 터지는 막발에는 준비를 안 하셨네 긴장감만 주고 해결을 안 하시네 긴장감만 주고 예, 미안하다고 밖에 또 타이핑이 급하게 들어오네요 그래요 에어른 그렇군요. 같은 섹시한 저도 무슨 생각했냐면 어린데 아이돌인데 어떤 단어 선택이나 특히 저는 억양이 참 어른 같다 맞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조숙한 느낌이 있어요 딕션이 좋아요 딕션 아.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신청곡입니다. 이런 거 알아요? 알아요? 아, 약간 있어. 약간 있어. 곡입니다. 아니, 그게, 그냥, 제 원래, 그, 어른, 제가 라디오 할 때 사실,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과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른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이런 말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저희는 사실 이제,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개인적으로 아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같이 보내주신 거 먹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막 욕하면서 편하게 말하는 아니 무슨 그런 욕이... 목소리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욕이라니요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르게 드린다 무슨 얘기죠. 말씀이세요 네. 욕이라니요 아유, 정말 저는 찰져 찰져지고 착착 붙어 예, 예 너무 잘해 약간 그런 네. 식으로 방송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10년도 너끈하다 김구라 씨를 넘어선다 아 그냥 넘지 아. 예, 예. 지금 칭찬을 해준다 했는데 결국 그건 아니었네요. 네, 자 이제 슬슬 무엇보다 1위 네. 훈훈한 비주얼이지. 네. DJ로서
불필요하다. 네. 어쨌든 1위가 얼굴인데요. 조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감사하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칭찬 여기까지 하고. 네. 칭찬이었나요? 네. 네. 아, 칭찬 실컷 했지 뭐. 좋은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쓴소리는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청취자가 진정한 청취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쫑디에게 애정의 쓴소리를 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네. 굳이 실명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쓴소리 실명으로 저희가 쭉쭉 소개해드릴게요. 강나연님 없어. 네, 조지희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는 그 부분 너무 딱딱하게 느껴져.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김혜림님, 혜림 씨가 종현 씨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실수할 때 좀 더 뻔뻔하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디오인데 쫑디 당황하는 게 너무 느껴져요. 네, 강수빈님, 김한솔님, 김희원님, 공하람님, 빵배 커피 형님 더 많이 놀려주세요. 대신 잘 챙겨줘야 해요. 오예은님, 긍정적인 표현할 때 너무 이거 말고 진짜 이런 걸로 많이 써주시고요. 이건 쫑디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더 라디오 때 쫑디한테 항상 표가 몰리니까 이거 마지막에 우리 그거 표 몰리니까 제가 다 민망해요. 그래. 해주셨고요. 네. 문정선님 이건 제가 쫑디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문장 끊어읽기만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제발 네. 제대로 이제 좀 똑바로 하라고 많은 분들 강나연님, 조지희님, 김혜림님, 양수빈님, 뭐 오예은님, 문정선님 등등 수많은 분들이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1년이나 했으면 좀 변해라. 네. 이렇게 종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대국민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제가 다 아는 부분이에요. 저 정말 들으면서 근데 이게 애정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쉽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그 뭐랄까 이 글들이 너무 좀 와닿아서 정말 아, 더 부끄럽네요 제가. 네. 이 중에 제일 네. 딱 뜨끔했던 거 뭐예요? 글쎄 전체적으로 다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신다라고 한 건 저도 또 다시 듣게 하면서 저도 그렇게 네. 느꼈거든요. 종현 씨는 항상 자기 방송을 다 모니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껴서 좀 자연스럽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오, 자연스러워. 이렇게 할까요? 예, 이따가 한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 아유, 뒤에 그래. 뭐가 좀 더 붙어야 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뭐야, 이게. 이게 더 이상 아니야? 아, 그리고 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던 게 오해님이 보내주신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너무 말고 진짜를 진짜? 많이 써주시고요. 너무 이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는 거. 너무가 사실 부정적인 그치, 그치.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저는 우리가 알고,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입버릇이다 보니까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다르다랑 틀리다. 틀리다. 뭐 이런 것처럼 많이 틀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게 또 저도 DJ로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아, 종윤 씨 지금 다리를 많이 떨고 계세요. 책상이 들썩들썩 하는데요. 예. 많이 긴장했어요, 지금도? 예, 이름을 다 지금 중얼중얼 외우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네. 최지원 님이, 아니, 굳이 실명으로 하기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사진으로 찍어놔서 이 본명을 꼭 다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네. 두 분의 몰기, 몰아세우기, 뭐 정말 피부로 이렇게 와닿고 있는데 정말 공격적이네요 두 분. 1주년이잖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이니까.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영배 씨가 네. 다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저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노래 선물. 네. 노래 선물, 노선. 예.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방금 건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했을 뿐이고. 아 근데 그 이후에 영배 씨 해석. 이제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사연은 보내지 않았는데. 영배 씨의 사적인 마음을.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담아서 저희 노래 한 곡 좀 들려드리려고. 어떤 노래죠? 종현 씨한테도 좀 선물했으면 좋겠고. 청취자분들한테도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서 네. 저희 콘서트를 오셨던 종현 씨가 네. 이 노래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 곡 중에 벚꽃이 내린다라는 곡. 네, 이 노래를 한번 잔잔하게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 원래는 사실은 데자부를 준비를 했었어요.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 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모욕이 될 것 같아요. 잘못 부르면 큰일 나거든요. 너무 어렵더라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희 노래로 겸손하게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영배 씨가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벚꽃이 내린다. 듣고 올게요.
마음을 적신다 물이 흐른다 이 슬픔은 또 말없이 날 찾아온다 가여운 고양이는 쉴 곳을 잃어 헤매인다 계절이 지나 널 잊는다면 메마른 꽃잎들은 남을 텐데 벚꽃이 내린다 눈물을 지운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꽃이 내린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바라본다 조용한 내려앉는 소리 가슴이 아린다 눈물을 지운다 널 바라보던 시간이 날 스쳐간다 가여운 고양이는 쉴 곳을 잃어 헤매인다 계절이 지나 널 잊는다면 메마른 꽃잎들은 남을 텐데 벚꽃이 내린다 눈물을 지운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떨어지는 저 꽃잎들조차 쳐다볼 수 없어 가슴이 시려와 계속 이곳에서 이렇게 널 잊지도 못해 계절이 지나 널 잊는다 남을 텐데 벚꽃이 내린다 눈물을 지운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벚꽃이 내린다 눈물을 지운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개념, 유형, 개념, 유형 개념과 유형을 한 번에 수학은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과 유형을 한 번에 수학은 개념 플러스 유형 비상교육 기장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신 승객께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항공료와 호텔비를 다른 승객들께 절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 자리는 같아도 가격은 다르다. 여행의 기술 인터파크 투어 서울 출발 45개 이상의 유럽 도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포르투갈, 그리스 여행을 유럽 메이저 항공사 터키항공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터키항공 홈페이지에서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MBC FM for you Yo, 개비 유경복대학교 취업은 정복 불가능은 극복 열정은 반복 내 미래는 행복 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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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대학교 2014 교육부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1994년 11월 10일 미국 시애틀. 빌 게이츠의 친구인 폴 앨런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10일 대한민국 서울. 그 인터넷 라디오와 전국의 라디오로 두시의 데이트 최초 여성 진행자의 목소리가 전파를 탑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경림. 이것이 두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매일 오후 2시 FM4U 두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좀처럼 눈뜨기 힘든 아침, 여러분은 매일 어떤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기분 좋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세상을 여는 아침 이재윤입니다.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있죠 있죠 MG에 가있죠. 함께 웃는 생활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더 큰 내일을 보장합니다. 서민경제를 책임지는 새마을금고 MG손보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4U 필수 뉴스 시민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요즘 디젤 트럭은 요소수가 필수예요. 필수. 아무리 관리 잘해도 유록수는 꼭 넣어야죠. 트럭 운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정밀 화학이 만든 유록수 역시 내 차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디젤 트럭엔 유록수.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네. 소란의 네. 고영배 씨, 커피소년과 함께 1주년 특집 더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 네. 2부 끝에 네. 고영배 씨의 기가 막히는 라이브 함께 했잖아요. 끝을 냈죠. 아, 또 이게 또 촉박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마무리 당장 리액션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네. 거의 그 광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 모두 기립박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아, 막 종이 씨 많이 우셔가지고 네, 눈물이 펑펑. 아, 보이는 라디오였어. 더 이상 이런 거짓말 하지 마라. 아우 씨, 안 하다 보니까 밝혀지나. 밖에 감독님들 다 오시거든요. 아, 네. 맞아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지금. 네. 네. 한심한, 한심한 표정 지어주고 아, 계시네요. 예. 어, 진짜 라이브 최고네요, 고영배 씨. 아, 나 그 부분 정말, 타면 후어! 내가 언제 그래! 타면 후어! 우와, 정말. 후어, 정말. 아니에요. 최고네요. 이런 기분이야? 내가 종이 씨 따라할 때? 네. 딱 그 기분이에요. 지금 느끼는 그 기분? 기분 나빴구나. 아, 진짜 펑크 같은데! 자, 박가연님. 맞다. 영배는 가수셨지. 아. 웃겨서 잠시 잊고 있었네요. 입담만 듣고 완전 예능인인 줄 알았어요. 노래 진짜 좋아요. 네. 이 노래 감사합니다. 또 추억이 있잖아요. 제가 공연을 갔을 맞아, 때. 맞아, 맞아. 그때 또 음향적으로 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가 안 나온 거예요. 기타가 안 나왔어요. 아, 기타가 안 나왔네. 아. 근데 고영배 씨가 소극장이다 보니까 기타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냥 마이크를 내리시더라고요. 와, 됐지. 센스 있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럴 때 있어. 예. 그게 더 감격일 때. 그리고 또 그 베이스 치시는 분들도 갑자기 졸은 소리 엄청 작게 살살 치시고 그래서 생소리로만 딱 돼가지고 종현 씨는 끝나고 일부러 그랬는 줄 알았대요. 사고 대처를 제가 그렇게 잘했습니다. 예예. 예. 아, 옆에서 알아서 다 포장해 줄 텐데 본인이 종현 씨 김민지 씨 사연도 좀 읽어주세요. 네? 와,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빵배가 아닌 소란의 고영배 씨. 네, 개그맨 왕 멋지다. 네. 음원 사이트 이용권 한 곡 남았는데 벚꽃이 내린다 받으러 갑니다. 고마워요 노래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예. 대자부 받으셨으면 받으세요. 대자부 받으시고요. 김여주 씨, 노래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해맑아지시는 영배 씨. 영배 씨의 매력은 끝이 어딘가요?
진짜 근데 영배 씨 노래할 때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예. 네.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게 학원이 발달하셔서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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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이 시원시원해요. 참안 그렇다고. 네. 아니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근데 요 학원은 노래 못할 수가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예. 김범수 형님이 저한테 뚫려 있어. 영화. 보자마자 넌 잘해 노래. 예 예. 넌 두상이 딱 보니까. 예. 너 보컬이지. 우리 같은 편이야.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좋은 라이브 감사하고요. 네. 예, 예. 자 이제 뭐 또 준비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일단 저희가 바라는 점도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좀 넘어갈까요? 이거. 요거. 네,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푸른 밤에 바라는 점. 푸른 밤에 바라는 점. 아~ 제가 노래하고 지금 정신이 약간 네. 혼미해가지고요. 네. 많은 드리겠습니다. 분들이 푸른 밤에 바라는 점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진서님, 보이는 라디오 좀 자주 해주세요. 청취자들은 쫑디 얼굴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좀 하실 생각이 있어요? 원래 푸른 밤에 안 하는 게 전통이잖아요. 그게 전통인데 네. 오늘 또 특집으로 해드린 거니까 네. 역시 전통은 또 전통으로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 보이는 라디오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늘 또 특집 방송 이렇게 네. 즐거운 야, 시간 진짜 함께 너 화면에 이쁘게 나온다. 네. 나 갑자기 내가 나왔어. 그렇게 좀 바꾸지 좀 마. 야 누가 바꾸는 거야. 오늘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문자가 3,000개 나왔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또 근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 3,000개가 안 와요. 종현 씨 자리 어디서 조명을 쏘나 왜 너무 이렇게 얼굴 하얗게 나. 난 왜 이렇게 까매. 아니요 영배 씨도 그냥 이건 톤의 차이인 거예요. 피부 톤. 타고난. 내추럴 본 톤. 예, 본 톤. 예, 알겠습니다. 뼈의 색깔의 차이. 이유리님은요, 감사제 공개 방송은 시즌대로 갑시다. 시즌대로. 영배 씨는 당연히 또 나와주셔야 하고요. 커피소년도 궁금해요. 아. 그리고 저 원래 전화연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저번에 색청 사연 듣고 좀 달라졌어요. 좋은 사연 있으신 분은 전화연결 꼭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색청 사연이 뭐였냐면요. 네. 타고나길 음을 들으시면요. 네. 색이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를 들으시면 그 악기 연주에 따른 또 색이 그리고 그림이 선 같은 게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타고난 어떻게 보면은 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기한 능력이라고 할 수도 예, 있겠네요. 되게 예쁘네요. 그걸 또 너무 좀 뭐랄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또 밝게 또 좋게 많은 걸 설명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좋은 경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연 들으시고 또 전화 연결 많이 해주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기회가 되면 또 푸른밤은 소통의 프로그램이니까 네. 감사제는 또 할 거죠? 물론이죠. 그치, 너무 이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어쨌건 그런 식으로 공개 방송은 계속해서 이어가야겠죠. 두 분 함께 주실 건가요? 네, 물론이죠. 근데 시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고영배 씨도 바쁘죠. 영배 씨는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시간 예, 예. 그럼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요. 김혜진님, 일단 화요일 코너 더 라디오가 자리를 잡아서 기쁩니다. 첫방 할 때만 해도 다 게스트던 줄 알았는데 지금은 꼭 챙겨드려요. 이 코너만큼은 오래오래 이 멤버를 해주세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네, 뭐 커피 타임이. 그렇죠. 뭐 푸른 밤의 중심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It's coffee time.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종현 DJ가 네. 종현 씨가 약간 사실은 본능은 약간 이쪽이에요. 어느 쪽? 막 농담하고 재밌고 귀엽고 막 저질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다른 날 너무 부드럽고 감성적인 거야. 다른 날에? 다른 날. 화요일 날만 엄청 이렇게 시끄럽죠. 다른 날은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날은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월요일도 조금 어느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요. 아 밖에서 옥달도 시끄럽다고 여자분들이랑 함께 예, 예. 들어보시면 뭐 각자 요일마다의 매력이 또 있어요. 요 날이 좀 약간 종씨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저희 좀 장난 꾸러기 같은 모습 그런 모습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유지혜님 쫑디 라이브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밤 시간이니까 야식 코너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 오 라이브는 사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제 라이브는 아니어도 좀 우리 푸른밤에서 라이브 코너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요즘... 저의 라이브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쫑디의 라이브. 네, 넌 사피고 이런 거요. 아하.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야. 야프라부터. 근데 좀 민망함이 있어요. 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나한테도 못할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쭉. 조금은 자리 좀 더 잡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부담이 없으실 때 네. 한번 아니면 종현 씨 곡 말고 다른 곡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커버곡이라는 게 또 준비 많이 철저히 되죠. 준비를 안 하면 그렇죠. 미안하잖아요 그 가수에게도 네, 원곡자에게도 맞아요. 미안하고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좀 더
좋게 연습을 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제가 곡을 쓰고 막 그러고 있는 건데, 아. 라이브를 많이 못 들려주니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럼, 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걸로 좀 대처를 하고 있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도. 좋네요. 네. 김채빈님, 작가님들이 요즘 연애하시나요? 연애 사연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솔로 배려해주세요. 그래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작가 누나가 연애 시작했나? 저는 네. 그래 보이진 않던데요. 그렇군요.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너무 안 나는데? 자, 어쨌든 지금 보내주신 사연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요. 제프 버클리의 Last Goodbye. 송정민 씨 신청곡입니다.
제프 버클리의 Last Goodbye 듣고 네. 오셨습니다. 아, 전혜진님. 네, 세 분 방송 중에 시끄럽게 떠드시다가도 노래나 광고 나가면 차분해지시네요. 무슨 대화 나누세요? 우리가 국제 정세나. 어, 예. 네. 뭐 요즘에 또 뭐 문제 있는 것들이 예. 뭐가 있는지 시사에 대해서 좀 짚고. 네. 예.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배 씨? 아무래도 뭐 경제겠죠. 네. 예예예. 예, 예. 먼뜬 구름 잡는 경제겠죠. 세금 문제. 예. 그런 거 아니면 보통 종현 씨가 이제 저희를 많이 혼내세요. 무슨 예. 말씀이세요?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방송이 장난이죠. 아니 형이어도 한참 형인 두 분인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보통 보라 아닐 때는 열중쇼하고 얘기 듣는데 오늘은 예, 다행히 보라여서 예. 정말 보라가네요. 다행입니다. 7683님. 근데 저만 느끼는 건가요? 빵배, 커피 소년 두 분 닮았어요. 하셨습니다. 네. 닮았나 우리가? 아, 동그란 안경을 써서 그런가? 사실 이목구비는 하나도 안 닮았네, 그죠? 커피 형님 지금 거의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형, 되게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네. 어, 목소리 잘리는 거 봐. 커피 형님은 기분 나빠하시고, 어, 영배 씨는, 뭐 나는 괜찮은데? 나 괜찮아. 그래요. 뭘 그래요? 아니, 본인이 보시기에 어떤데요? 우리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래, 안 닮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 안경 동그란 거 쓰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진짜. 저는 되게 독특한 매력 있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네. 어, 어떤 유니크, 매력? 어, 카메라 하관이 발달해. 하관이. 노래를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렇죠. 예, 예. 누가 봐도 보컬. 그렇죠. 예, 노래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자, 작년 2월 3일에 저와 똑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처럼 시작했던 일 계속 하고 계신지,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하는데. 네. 어, 전화 연결로요? 네. 그래서 아, 좋다, 좋다. 사연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분은요, 최근에 연락을 한번 주셨어요. 네, 0903님 안녕하세요. 종현 DJ, 쫑디가 방송 첫날 사연을 읽어줬던 기간제 교사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저요,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쫑디가 DJ 하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중등 임용고사 1차에 합격했답니다. 오. 아직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쫑디 덕분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라고 오. 보내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사실 거의 지금 첫날 방송했었던 거는 기억 속에 없어요. 그치. 왜냐면 긴장의 끝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방송 시작하고서도 끝나고서도 그냥 거의 뭐 무중력 상태죠. 이게 네. 꿈을 꾼 건지 방송을 한 건지 막 그랬었는데 또 이런 임용고사 임용고시 보시, 네. 임용고시 보시고 또 공부하신 분들 사연 많이 주시니까 네. 네.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내 마음이 또 아프고 막 고생하는 그런 것들이 막 직접 겪진 않았어도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시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전화 연결해가지고 한번 네. 이야기 들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아, 저 대전에 사는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아, 네, 다은 씨. 다은 씨. 네. 자, 안녕하세요. 그 작년 2월 3일날 문자를 네. 주신 거잖아요. 네. 그때 또 공부 중이시라고 문자를 주셨던 네네. 그리고 지금 1차 합격하셨고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1차 합격하셨다고 연락을 주시는 게 언제였어요? 그 1차 합격이 발표가 1월 6일에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2차 나오지 않았어요? 네? 2차도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아, 내일 나와요. 아, 역시 여기서 이렇게 아는 척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아는 척 하면 어떡하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 엄청 오랜 시간 준비하신 분 앞에서 죄송합니다. 예. 주름 잡으셨어요? 그러면 또 어제처럼 회초리 꺾고 올까요? 아,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다은 씨. 네. 아, 네. 정말 1년 지났잖아요. 네. 이제 고영배 씨랑 커피 형님이 많은 걸 물어볼 텐데 잘 대답해 네. 주세요. 자, 1년 네. 동안 푸른 밤을 들으신 우리 다은 씨. 네. 푸른 밤을 들으면서 임용고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도 하시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쭉 들으시면서 일단 종현 네. DJ 라디오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들으시죠? 네, 저 MBC 라디오 항상 켜놓고 공부했거든요. 아, 좋네요. 아주 좋은 분이네요. 종현 씨의 진행 실력 팬심 쫙 빼고 DJ로서의 네. 진행 실력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아, 일단 10점 만점에? 어, 10점. 네, 팬분이시네요. 농담이고 10점 주셨고 네. 어떤 점 장단점을 좀 찝어주세요. 어,
단점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쫑디 같은 경우에는 심야 DJ에 맞게 목소리도 굉장히 차분하시고 네. 노래 같은 것도 굉장히 선곡도 좋고 네. 라디오에서 그리고 코너에서도 재밌게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방백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생각이 깊다는 게 보일 정도로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네 다은 씨, 다은 씨 저희가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 이런 식이면 전화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방백의 생각 깊은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유니크한 이야기, 본인만의 특별한 이야기, 다른 DJ 분들과 비교했을 때 종현 씨의 다른 점. 장점 말고 다른 점은 너무 목소리가 편해서 조금 다은 씨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예예 이런 식이면 저희가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요것만 고쳐라 종현 씨. 네. 말을 굉장히 띄어쓰기가 격하세요. 그 띄어쓰기. 아 띄어읽기가 끊음이 격하셔서 신청 그것만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띄어읽기 주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현 DJ와 네네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다은 씨. 아 네. 아 자꾸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일러 바치는 느낌이야 지금. 가 이렇게 또 금방 일러. 전화 연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일단 저도 반가웠어요. 영광이네요. 내일 또 2차 발표 있으니까 좋은 결과. 그러게요. 네. 있으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프로마 함께 주실 거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합격하고도 계속. 합격하면 또 계속 들어야죠. 잘 될 겁니다. 앞으로도 네. 함께 해주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 한마디만 해도 네네네. 돼요? 네, 한마디만이에요. 네, 저 남자친구랑 같이 공부했는데 네. 남자친구는 지금 이제 저랑 같은 상황이 아니라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같이 더 좋은 선생님 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서요. 멋있다. 로맨틱하네요. 네.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푸른밤이 솔로 우대 방송이라서 저희가 네. 특별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감사했어요, 다은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우, 네. 다행이다. 첫 번째 사연이 이렇게 좀 제 편인 것 같아서. 예, 다행이네요. 이렇게 또 띄어쓰기에 대한 문제 좀 분명히 있네요. 그런가 봐.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은 씨가 띄어읽기 하나 말하려고 앞에 긴 예예 그걸 깔아주셨거든요. 예. 네, 무게감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더더군다. 자, 두 번째 네. 사연 한번 만나보죠. 네, 4011님 저 이직하고 첫 출근을 작년 2월 3일 했는데 종현 씨도 2월 3일에 푸른밤 첫 출근하셨겠네요. 벌써 1년이라니 야간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꼭 듣겠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첫 출근을 종현 씨랑 같이 하셨구나. 저와 같은 기념일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한번 이분도 전화 연결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남성분이세요? 아 예. 어디 사는 누구신지? 저는 서울 마포에 사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30살이고요. 아, 도형 씨. 안녕하세요. 도형 씨. 네. 마포에 사시고요. 또 사실 남성 우대 방송이에요.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남성분들과 또 크나큰 소통이 있기 때문에 네. 자, 두 분 이제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왜요? 농담입니다. 도형 씨.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세요? 저랑 커피소년 형님 잘 아세요? 아, 예, 방송 많이 들었습니다. 방송들 잘 듣고 계시고요. 아, 네네. 지금도 현재 그 직장 잘 다니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은 2월 달에 제가 다니다가, 다른 데를 제가 중간에도 옮겼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오늘 통화는 여기까지. 아니, 커피 형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도영 씨 취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은 여자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영 씨, 네, 첫 출근 네. 축하드렸었고요. 아, 잠깐만. 옮긴 직장에서 행복하게. 그러면, 오늘 1주년이잖아요. 네네. 네네. 쫑대 장점과 단점을 신랄하게 그래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 장점은 우선은 한 가지만요. 제가... 남자가 봤을 때. 네? 남자로서 한 가지 봤을 때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요. 감정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아, 감성적이다. 맞아 맞아. 남자가 봐도 그렇죠. 네. 좀 제가 좀 나이가 좀 서른인데 저보다도 좀 감정이 많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잘 기다렸던 단점. 단점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단점. 전화 주셨잖아요. 네. 예, 단점 좀 말씀해 주세요. 단점은
제가 이때까지 솔직히 문자를 좀 많이 보냈어요.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예, 잘 생각 안 해주던데요. 네, 조경인 씨 자리에서는 남녀 성별이 다 떠요. 그 문자 번호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안 떠요. 아, 옹배 씨,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조경인 씨가 밖에 다 물어봐요. 남자, 여자, 다 물어봐요. 아니, 그래서 연기 하고, 예. 절대 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짧은 문자로 보내세요. 또 50원이 덜 드니까요. 아, 절대 아니에요. 네, 농담입니다. 네. 야간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 하시는지 네. 저희가 안 여쭤봤어요.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저 서버 엔지니어 하고 있고요. 서버 엔지니어? 네네. 예예. 그 인터넷 서버 관리하시는 분이신 건가요? 네네. 인터넷 서버 관리인데, 예, 인터넷 이제 뭐 그 전 결제 쪽 인터넷 그 소프트웨어에서 결제하는 쪽 서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야간에 또 근무를. 저도 오늘 한 10만원 정도 결제를 했거든요. 예. 뭐 좀 살 게 있어가지고.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제 저도 했거든요. 아,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되게 인연이네요, 도영 씨. 네, 맞아요. 제 돈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 어쨌든, 이렇게 푸른 밤으로 또 사연도 보내주시고, 네. 계속해서 또 함께 청취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거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듣고 싶어서요. 아쉬웠던 점이요? 네.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좀 사연을 좀 더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더 많이 소개해 달라. 네, 제가 문자를 네, 엄청 사연, 보내셨나봐요. 네, 많이 보냈습니다. 예, 되게 감성적이신 네. 분이네. 그래요, 이렇게 오늘 또 통화 연결됐으니까 앞으로도 또 네. 종종, 아, 그때 통화 연결했던 김도영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네. 또 아, 네. 그러면 바로 삭제할 겁니다. 스팸, 스팸 처리.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난이었습니다. 예, 예, 예. 자, 감사해요. 오늘도 혹시 야근 중이신가요? 아니요, 오늘은 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퇴근하고, 이제 아. 학원 갔다가, 이제 퇴근하고, 솔직히 좀 자다가 좀 졸았어요. 예, 졸리시고. 졸아가지고. 아, 피곤한 예. 시간이죠. 그래요. 네. 앞으로도 푸른밤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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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길었어요. 자, 네. 박희원님. 네, 아니, 잠깐만요. 네, 네. 영배씨, 네. 남성 우대 방송이라고요. 아, 뭐가요? 아니, 푸른밤이요. 아, 몰라, 나. 박희원님이. 아니, 근데 남자 목소리 나오는 순간 왜 다들 목소리 톤이 낮아져요? 아,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커피형님, 오늘 좀 방관자의 느낌이에요. 아니, 약간. 남자 셋이도 좀 그랬는데 남자 넷이가 되니까 이게 뭔가. 근데 우리는 막 장난 반 진단 반 막 일부러 막 싫은 척하고 이랬는데 네. 커피 형님 진짜 말이 없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뭐 근데 사실 커피 형님 같은 경우에도 사연 같은 거 위로 막 이런 거 진짜 잘하시잖아요. 원래는 사실 그쪽 전문이시죠. 노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오늘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또 목소리, 그러니까 얘기로는 필요 없다. 라이브로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죠. 오늘 그 고급 라이브. 제 노래를 개사를 해왔습니다. 아, 정말요? 푸른 밤 좀 예. 1주년이 됐지만 참 힘든 일정이었다. 왜냐면 DJ 한다라는 게 정말 하루에 두 시간씩 네네네. 일정하게 한다라는 게 정말 열심히 있어야 돼.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말 종현 씨도 수고했고 네. 네, 푸른밤 1주년 참 수고했다. 잘 달려왔다. 그래서 2주년을 응원하는 뜻에서 네. 제 노래 장가 갈 수 있을까를 개사해서 2년을 갈 수 있을까? 2년 갈 수 있을까?로 예상했어. 투 이어져. 디스걸 아니죠? 예, 예. 무슨 말이야? 큰일 날 뿐이라고 있네. 커피 소년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투 이어 갈 수 있을까? 아니, 예, 예. 고영배 씨. 예, 예. 옐로 카드.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형님 준비해 주시고. 아니, 순대줄 이상상이 들어가지고. 그런 뭐랄까. 네. 순결치 못한 상상. 나 도영 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니, 명배 씨. 예, 예, 예. 아니, 정상 생활 가능하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순간적으로, 잠 오나? 왜 이러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정신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푸른밤 2년 갈 수 있을까? 2 years. 함께 예. 할 수 있을까? 자. If we go 2 years, 예. 자, 튜닝이 됐나요? 잘 됐나요? 잠시만요. 예. 딱 맞나요? 자, 그러면 커피 소년의 라이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2년 갈 수 있을까입니다. 2년 갈 수 있을까? 2년 갈 수 있을까? 1년 겨우 갔는데 2년 갈 수 있을까? 라디오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신동처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 고영배 수시로 치고 들어오고 커피 소년 깔끔한 진행도 보여. 커피 타임 몬드리즈 종현 언제까지 가나 보자. 여기 우리가 공정한 방송 만들게. 2년 갈 수 있겠다. 2년 갈 수 있겠다. 극장 토론 때문에 2년 갈 수 있겠다. 함께여서 고마워요. 종현 고생했어요. 2년이 웬 말이냐. 20년 갈 거야. 푸른 방 가족들 더욱 행복하세요. 푸른 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커피 형님 위트 넘치는 개사. 네. 그리고 멋진 네. 라이브. 목소리 좋네요,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예. 다들 입가에 미소를 띠고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네. 미소를 안 띌 수가 없네, 이거는. 맞습니다. 너무 좋은. 아우. 진짜 처음에 그 2 years 갈 수 있을까였을 깜짝 놀랐습니다. 때 소개했을 때는 상당히 당황했어요. 이게 또 듣기에 저때 망할 뻔했죠 지금. 사람 어떡한가 했는데 정말 역시 커피 형님의 라이브로 네, 난리 났어요. 4889번님 와 커피 형님 개사까지 하시는 정성 이런 섬세한 따뜻함 아주 좋아요. 나도 이러면 개사할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종현이 내린다. 종현이 내린다 이렇게 할 거예요. 보면 하지 마. 궁금하긴 하네요. 청취자분들이 예. 제가 좋았는지 영배 씨가 좋았는지. 아, 이것도 투표하나요? 이것도 재밌겠는데. 두 분 다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그럼요. 투표가 불가능하죠. 아, 자. 0872번님도 잊고 있었는데 커피 형도 가수셨어. 아 노래 진짜 잘 부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진짜. 진짜 두 분 다 오늘 멋진 라이브 명품 라이브 감사합니다. 아 부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 공연 이렇게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1년 이제 함께 했으니까 네. 2주년 때도 2주년 함께. 때도 함께 하고 2주년은 10주년 때도 2주년까지 가서 저희가 그때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네. 만약 2주년 방송 때도 우리가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댄스곡으로 아 정말 안무 준비해올게요. 진짜요? 예예 예. 보이는 라디오 또 하는데 합시다. 대잡으로 대잡으로 너무 어려워 그거는. 춤. 예. 네. 어쨌든 춤. 미란네 너무 어려. 어쨌든 댄스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댄스곡 안무까지 제가 공약. 정말 공약이죠? 공약. 1년 후갑니다. 예. 아유 오래 걸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더라디오 네. 시즌 2 끝장 토론 벌써 이게 끝날 시간이 됐어요. 아 진짜. 오늘 벌써? 오늘 시간이 벌써 31분이에요. 1시 31분, 32분을 네. 이제 곧 넘어가는데. 저희가 평소에 하던 코너를 안 하고. 네, 아, 이렇게 다른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딱 1주년 되는 날 저희 코너 걸려서. 비록 우리 코너 안 했지만 훨씬 의미있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두 분이 오늘 또 너무 재밌게 꾸며주셔서. 네. 저에게도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남보라님. 가시는 길에 한마디 하면요. 고영배님 카메라 의식하는 거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요. 계속 카메라 보고 있잖아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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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커피 형님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커피 안녕하세요. 선거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커피 형이 오늘 입은 거 그거 뭐예요? 아, 이거 후드 브이네. 집에 있길래 그게 뭐예요? 와, 진짜 커피 형님 너무 오늘 뭐랄까 조용하시지만 한방 있는 네. 그런. 아유. 이미지네요. 한 방에 있는 거 맞나요? 멋있었어요. 아, 네. 너무 좋았어요, 라이브. 개사, 정말. 봐봐, 1227번님도 커피 형님 한 표. 아,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투표를 또 해주셨어요. 굳이 하지 말라 했는데. 박희원님. 영배 오빠 댄스 공약 청취자들이 기억합니다. 네, 저 사실 춤 잘 춰요. 네. 진짜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장난 아니야. 자, 이제 슬슬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또 더 라디오, 끝장 토론으로 돌아오니까 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박재범의 So Good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Feels good right here. Everybody clap your hand like this. Clap, clap. AONG, Dream Team, come on. Cha cha. I said, oh, 바로 이 느낌이야. 내가 원했던 느낌이야. 지금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Ooh, baby, 난 더 이상 못 참아. 같이 있어줘 오늘 밤.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하나뿐인 내일이었다. 당신이 드디어 내일 긴 시간 준비한 시험이 있다고 떨려서 잠이 안 온다던 날도,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며 초조해하던 당신과 함께 머리를 싸맸던 날도, 당신이 드디어 설레는 사람을 만났다며 호들갑을 떨던 날도,
당신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눈물 흘렸다던 날도 이런 것 저런 것 모두 덮어두고 여행을 떠날 거라고 했던 날도 세상에 하나뿐인 날들이었다. 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뻐할 때 함께 웃고 힘들어할 때 힘내라며 다 잘 될 거라며 건네는 응원의 말뿐이었지만 그런 날들이 쌓여 나에게도 특별한 날들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똑같은 매일이 지겹다고들 했다. 나도 그랬었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상에 하나뿐인 매일이었다.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해줬었기에 매일 똑같던 하루가 하나뿐인 매일이 되었다. 오케이. Okay. Go. 쉐.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새 글은요, 동대문에서 김종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종현의 UNI였습니다. 사실 1주년 되면서 작가님들이 야 종현아 새 글 한번 써보는 거 어때? 그리고 이전에도 그전에도 새 글 한번 네가 써서 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1년이 돼서야 처음 제가 쓴 새 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네요. 저에게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푸른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은 정말 인생에서 하나뿐이잖아요. 하루뿐이잖아요. 정말 하루뿐인 하루인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런 날들이 좀 더 뜻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기록된다라는 것도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새 글을 써봤습니다. 김지연님, 매일 같은 오늘이 아니라 한 번뿐인 오늘. 저한테 되게 필요한 말이네요.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보낼 게 아니라 뭐든 해봐야겠어요. 오늘 사연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제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요. 그래서
매일이 똑같은 매일이 지겹다고 저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되었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었든,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니까, 똑같던 하루가 매일이 상당히 특별한 하나뿐인 매일이 되더라고요.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3204님, 혼자 사랑하고 이별하고 정리한다고 요즘 좀 힘들었는데 오늘 푸른밤 덕에 많이 웃고 힐링하네요. 1주년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사랑하고 또 그 사람과 혼자 또 이별하고 정리하고 그럴 수 있죠. 푸른밤 들으시면서 많이 좀 회복하시고 좋은 사람 곧 만나시길 바랍니다. 2524님,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 항상 생일 축하 받기만 했는데 축하해줄 수 있는 푸른 밤이 있어서 혼자 살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 배로 기분이 좋네요. 1주년 축하해요, 쫑디 하셨습니다. 생일이 갔네요. 저의 푸른 밤 기념일, 시작한 기념일과 그 2524님의 생일이 갔나 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서로 축하해 줍시다. 생일 축하드려요. 4212님, 작년 오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던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 방송을 들었었는데 시작한다는 동질감에 괜히 설렜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지금 원하는 열매를 맺진 못했지만 그래도 힘내려고 해요. 화이팅입니다. 1주년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푸른밤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푸른밤이 4212님에게 좀 힘이 됐으면 하네요. 열매를 맺진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아직 열매를 못 맺었어요. 함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힘이 되고 격려를 하고 그럽시다.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킬러스의 휴먼, 그리고 루시아의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새로운 길. 나 태주. 나는 신문을 한 1년쯤 묵혔다 읽는다. 어떤 때는 2, 3년, 더한 때는 10년이 지난 신문을 읽을 때도 있다. 그렇게 읽어도 새로운 소식을 담은 신문이 내게는 정말로 신문이 될 수 있기 때문. 나는 남들이 새로운 길이라고 소리치며 달려가는 길은 가지 아니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왁자지껄 그 길을 걸어서 멀리 사라진 뒤 그 길이 사람들한테 잊혀질 만큼 되었을 때 그 길을 찾아가 본다. 그런 뒤에도 그 길이 나에게 새로운 길일 수 있다면 정말로 새로운 길일 수 있기 때문. 나에게 새로운 길은 언제나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은 풀 덤불에 묻힌 낡은 길이다. 이제 갓 1년이 됐을 뿐입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가고 또 이런 식으로 걷다 보면 아무도 모르게 17년이 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 1년을 천천히 돌이켜보면요. 많은 일들과 바쁜 나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건 무엇보다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 가족분들의 지지와 사랑이 있었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자라고 서툰 저에게 지난 1년간 보내주신 사랑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고민과 생각으로 며칠을 좀 뒤척였어요. 아직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건 없지만요. 아마도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원하시는 한 제가 이 자리를 그리고 여러분의 옆자리를 지키는 게 좀 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아파하실 때 저도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슬픈 일 있으실 때 같이 울고요. 기쁜 일 있으시면 제가 더 기뻐하고요. 그리고 저의 작은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옆에 서 있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퀸의 Who Wants to Live Forever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